자, 라이브기 때문에, 예, 여과 없이 갑니다. 2015년 11월 17일에, 어, 네. 아, 네. 체리 댄스로, 네.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지 아트홀에서 우리 스윙 여러분들을 모시고 팬미팅을 했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와우. 네, 맞습니다. 와우.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와. 그래서 와. 1주년 특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케치북 준비됐나요? 스케치북이요? 준비됐나요? 예. 자, 이름하여 안준모의 스케치북. 아. 스케치북 좀 주세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스케치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안준모의 스케치북은 있어. 와. 이거 권당 1200원이야. 돌려. 오. 아, 스케치북 돌려. 옆으로 돌려. 돌려. 와, 하나씩 되게... 좋다. 아, 도리야. 도리를 찾고. 자, 좋습니다. 미모도 찾고 뭐 도리도 찾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펜 하나씩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준모의 스케치북. 스누퍼 친구들이 1주년 안 됐으면 이런 거 안 해요. 1주년이라서. 어, 떨어졌어, 펜이. 펜이 떨어진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 알았어요. 아유, 스윙 친구들 대단합니다. 근데, 자,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세빈 씨 왜? 네,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기다려. 성급해. 성급해. 아, 기다려. 나 이제 얘기하려고. 자, 1주년 특집이기 때문에 네. 우리 스누퍼 여러분들의 진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심이요? 여태까지 이런 시간 없었을 거예요. 방송이건 사석에서건. 첫 번째,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뭐를? 멤버들의 첫인상을. 아이고. 정말 네. 솔직하게 네. 네. 한 분씩 써내려갑니다. 여기다가요? 아, 그럼요. 아이고. 몇 글자가 됐던 상관없어요. 네. 제가 호명하는 친구의 첫인상을, 야, 우성씨 벌써 그림 그리고 있어. 자, 첫 번째, 이 친구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태용씨서부터 갑니다. 지금서부터 태용씨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친구가 태용씨의 첫인상을 스케치북에 써줍니다. 저, 그림, 커닝들 하지 마시고, 그림. 커닝들 하지 마시고. 엿봐도 되나? 저, 아, 엿보지 마시고. 아, 그럼 저 제가 뒤에서 슬슬 보고 있을게요. 크게 써주세요, 크게. 크게. 그래야지 카메라 잡히니까. 태용씨. 무서운데요, 이거? 솔직히 해야 재밌어요. 그렇죠. 태용씨, 야, 센스 있어요, 역시. 야, 우리 무성씨 짱이다. 야, 진짜. 크게 될 거야. 이 친구는 솔로로 나와도 크게 돼.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솔로로 나와도 크게 돼. 연기를 해도 크게 된다, 이 친구는. 심지어 야구 중계도 크게 돼. 안준모 써놨어. 대박이야. 이거 좀 잡아주세요. 나 뭐 하나 했더니. 아, 나 짱이다, 진짜. 우성 짱이다. 자, 다 쓰셨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씩 갑니다. 네. 우성 씨, 근데 태용 씨 첫인상을 썼어요? 네, 저는 다 알아봤어요. 아, 벌써 써놨어요? 네. 다 필요 없어. 우성 씨부터 먼저 봐. 네. 아, 저는. 네, 우리 태용 씨의 첫인상. 가면 네. 감독님, 저기 좀 잡아요. 울보 네? 같다, 첫인상이. 울보라고 썼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왜 그랬죠? 우석 씨 좀 짧게. 태용이가 네. 제 학교, 대학교 선배거든요. 아, 그래요? 연기과 같아. 선배인데, 네. 그 태용이가 이제 제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태용이가 그때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참을 아, 수가 공연 안에서? 네, 아, 공연 안에서 연기? 그 배역이 이제 계속,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울어도 되는 배역인데, 뭐 계속 울먹이는 듯한 그런 아~ 연기를 해서, 아, 저 친구가 굉장히 눈물이 많은 친구구나, 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여리구나 했는데, 굉장히 로봇 같은 친구고, 사실은 눈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눈물이 없어요. 굉장히 아, 냉정한 네.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자, 태용 씨, 잠깐만, 좀 네, 있다가, 네, 네, 우리 네. 상일 씨 거 좀 먼저 좀 보고, 네. 태용 씨의 첫인상.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소등. 뭐야? 소등입니다. 소등. 상희 씨, 죄송한데 네? 네.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소두예요. 왜요? 네? 전 세계에서. 그게 일본 말이 됐던 뭐 일본 뭐 영어가 됐던. 왜냐면 저 잡지 마세요. 나 잡을 줄 알았어. 아무튼 태용 씨 인정. 나 아니, 소두 감사합니다. 인정, 상희 씨 인정. 네. 예, 네, 인정. 멋있습니다. 나 아까 수현 씨 거 봤는데 괜찮아요? 네, 이거 보여줘도? 네. 아, 저 평소 같네. 수현 씨 거 공개합니다. 가자. 네. 착하다. 바본 줄 알았다. 근데 바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휴일 갖고 나서 네. 멤버들이 처음으로 PC방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네. 어제 혼자 바보처럼 있더라고요. 왜요?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아니, 아니요. 막. 비용도 다 내주고 아 멤버들 거를 네. 제가 그때 돈이 없었는데 와, 네. 숙소를 처음 들어서 이제 지갑도 없고 이랬는데 네. 돈도 다 내주고 형 한 시간 더 할래요 이러면서 오
그런 멋있는데? 의미에서 바본즈. 아, 그래서? 아, 네. 너무 착해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 돈 안 갚았어요, 소연이. 맞아요. 네. 아,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나. 아니? 뭐야! 내준 거 아니었어요? 내준 거잖아. 저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 나만 갖고 있는 좋은 추억. 이따 또 그래요, 끝나고 이런 거 갖고 싸워 또 뭐 갚았네, 안 갚았네 또 이러면서. 네. 우리 세비 씨는 태웅 씨의 첫인상. 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형 같았다. 뭐야. 다들 왜 이래? 아, 제가 좀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연습생 봤는데 태웅 형이 풀메이크업 하고 온 거예요. 자켓 촬영 중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무 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신, 연예인 처음 봤거든요. 당신도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예인 처음 봤어요. 저. 알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상호 씨는? 네. 미소년. 네. 아,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만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 아프리카 TV 네, 있잖아. 네. 녹록차 정글이라니까. 정글. 네. 자, 상호 씨. 팀에 들어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태용이를 봤었는데요. 네. 맞아요. 태용이가 일단 눈도 크고 되게 얼굴도 작고 진짜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네. 그리고 되게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되게 좋아 보여서. 다들 착해요. 네. 그래서 아, 얘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얘는 무조건 연예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팀에 합류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얼굴이 팍 변해가더라고요. 미모가 그건 아니야? 아니, 미모가 빛이 빛을 못 봐서 그래, 빛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수익 여러분들은 태용 씨의 첫인상 어땠어요? 내가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걸 왜 물어보고 하냐, 이제. 자, 그러면. 네. 네. 나 우성 씨 미치겠네. 카메라 감독님, 계속 우성만 잡아, 오늘 원샷으로. 계속! 농담이고. 아,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상호 네. 씨의 첫인상.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씩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조금 재밌게 갑시다. 부탁해.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재밌게. 상호 씨의 첫인상. 아, 나 콧물이 계속 나오네. 큰일 났네. 상호 씨의 첫인상. 우성 씨 생각합니다. 뭐였지? 이러면서. 자, 세빈 씨는 지금 제일 빨리 적고 있고. 수현 씨도 생각하고 있고. 커닝 하지 말랬더니 다 서로 막 돌렸어, 그러면. 아, 웃긴 얘기 하라니까. 그런 걸 원한다니까. 비방용 나오는 거 아니야? 비방용은 제가 걸릴게요. 어느 정도 비방용이었으면. 아, 네. 자, 나 일단 우성 씨 거 먼저 보고 와야지. 자, 준비된 우리 준비된 크게 될. 오케이, 우성 씨 거 먼저 갑니다. 첫 번째. 아, 실어증 걸린 줄 알았다. 실어증. 상호 씨의 첫 인상 실어증 걸린 줄 알았다. 이유는? 아, 상호가 되게 무뚝뚝해서 아~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을 되게 안 하더라고요. 네. 다른 맞아. 멤버들은 많이 말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말이 없으면서도 뒤에서 잘 챙겨주는 게 저희 오히려 상호. 그런 게 또 남자답고 좀 매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되게 또 친해지면 말이 되게 많아요. 그건 또 피곤해 또. 네, 맞아요. 지금 피곤해요. 아, 이게 아니라. 자, 우리 상호 씨 실어증. 자, 이번에는 BGM. 오케이. 아, 상호 씨가 커피를 잘 내리겠다. 네, 커피 이게 첫인상. 네. 이유는요? 제가 상호를 처음 봤을 때가 네. 카페에서 처음 봤거든요. 아, 근데 카페에서? 제가 손님으로 갔었고 그때 상호가 아르바이트? 그, 아르바이트.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아, 멤버로 뭐 이어지기 전에? 네, 이어지기 전에 그때 처음 봐가지고 네, 커피 잘 내리겠다라는. 야, 그럼 그 인연이 이렇게 멤버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커피 잘 내리겠다가 끝이야. 뭘 더 원해? 뭐 더 원해? 뭐 아니, 원해? 첫인상이 뭐 미소년? 그게... 미소년? 네, 첫인상이 그게 나야? 아까 나한테 미소년이라고 해줬는데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고 네. 얼굴이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됐죠? 네. 됐죠?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미소천사. 아, 아니, 하회탈 지웠네요. 뭘 지운 건 뭐예요? 하회탈 같았다.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미소천사입니다. 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사실 상호를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들어오기 아, 사진? 네. 같은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네, 네. 다른 시기에 일해서 이제 네. 사장님이 좀 보여주셨는데, 이제 되게 맨날 웃는 모습만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사장님이? 네, 그래서 미소천사구나. 아하. 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자기가 까, 그냥. 이거 네. 자기가 까. 저는 창원 대부호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가 쭉 갑니다. 예. 아, 이 친구가 정말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 가장 씀씀이가 그리고 막 몇십만 원짜리 그런 신발 있잖아요 비싼 거. 네. 그럼 막 톡톡 사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는 그거 하나 살려면 한 세 달 고민해야 되는데. 우성 씨 미안해. 나 일로 왔어. 장원 자기는 크게 될 거니까 나 일로 붙을게. 장원 땅무자예요. 장원 땅무자.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아니에요. 아 저도 세미 씨 예기치 않게 네. 또 저는 수현이 형을 또 마음이 받았어요. 예의 바른 부잣집 아들 같았다. 아니 왜 도대체. 아 진짜 좀 있구나. 아니 되게 좋은 거예요. 귀티가 나잖아 사람이. 그쵸. 네, 아니,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아니 막 인터넷 쇼핑몰 보다가 며칠 네. 뒤에 막 갑자기 막 누가 문을 두들기면은 상호 네. 이름으로 온 택배가 조상호님 계시는 거. 조상호님 막 인터넷 보다가 그리고 살까? 그럼 그냥 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다가 처음 입은 옷인데 튀었어요. 네. 그 음식물이 튀었는데 버려? 아니 하나 더 사지 뭐. 버리지 않아요? 어? 하나 더 사지 뭐. 아이, 더 사지 뭐 얼마 안 해.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야, 내가 그 손세태 해가지고 얼마나 잘 말렸는데 그걸 그것을. 아 근데 옷에 또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또. 아 옷을 또 좋아하시네. 네, 좋아하셔서.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데 수현 형이 떡볶이 국물을 맞아요. 튄 거예요. 새 옷인데.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저한테 방송 중에요. 방송 중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아 괜찮아 하나 더 사지 이렇게 말했어요. 어때야 그거? 아니 MSG가 너무 남자가 원래 그러는 거야. 잘 컸네. 멋있다. 잘 배웠네. 멋있다. 오케이.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 감독님하고 우리 작가님이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아 네 맞아요. 네. 네. 아 나머지 멤버들 그냥 넘어가는 거 서운하고 네. 우리 지금 안 한 친구들 있죠? 네. 안 한 친구들 네. 각자 첫인상 하나씩만 전체적으로 좀 써주시고 거기서 웃긴 것만 한번 볼게요. 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금 안 한 친구가 우성 씨 첫인상 안 했고 상일 씨 첫인상 안 했고 수현 씨, 세빈 씨 이렇게 네 친구 안 했네? 그럼 바로 지금 쓰겠습니다. 아 바로? 네. 예. 우성 씨하고 상일 씨, 수현 씨, 세빈 씨 첫인상. 감독님 죄송한데 저 콧물이 지금 계속 나고 있거든요. 작가님 저 휴지라도 좀 코라도 좀 맞게. 아우 콧물이 너무 많이 나네. 아 괜찮죠 스윙 여러분들 저 휴지 코 좀 닦아도 괜찮죠? 생방송인데 뭐 음악 중심보다 이게 더 낫죠? 뮤뱅보다 이게 더 낫죠? 아이 네이버에서 언제 이런 거 해줘 스누퍼한테 맞잖아. 아프리카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하나 더 이 양반 휴지 아끼는 거야 지금? 전 다 자, 되셨나요? 네. 되신 분, 우리 세빈 씨서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쭉. 자, 우성 형은 일단, 전 처음 봤을 때 예체능 체육인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몸이 진짜. 딱 벌어졌으니까. 진짜 운동 잘하게 생겼고. 그리고 상일 형은 또, 태웅 형이랑 같이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쵸, 잘생겼잖아요, 상일 형. 그리고 수현 형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네? 네? 상일 씨가 남자들이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스타일. 아, 여자, 남자 다 좋아해요. 네. 아닙니다. 그 본인은 맞아, 여자가 좋아하는 얼굴 여자분들이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고 그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여따가는 남자들이 생각하기도 잘생겼죠.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눈이 멋있어. 그리고 자 수현 형은 아싸 나보다 동생 들어왔다. 예. 네. 첫 인상이? 예. 네, 아 어리게 생겼어요 너무. 네. 지금 많이 힘들어서 많이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야, 너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오케이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방송 중에 싸우는 것만 하세요. 아, 네. 뭐 아, 네. 먹고 뭐 눕고 자고 네. 하는 거 다 좋은데 싸우지는 마.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스누퍼 한참 잘 나가는데 또 뭐 아프리카 TV 생방송 나와서 멤버들끼리 싸웠다 또 이딴 소리 나온다 또 네. 그 다음에 또 아 저는 일단 우성이는 머슬업 코리아 출전 선수인 줄 알았고요. 역시 다 우성이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아니, 오케이. 아, 바꾸지 오케이, 마요. 오케이. 바꾸기 있어요? 아, 괜찮아. 상일 씨 골룸 같았다. 어떻게 할 거야? 아, 상일이 골룸인 줄 알았어요. 골룸. 네. 아, 상일이 깜짝 놀랐어. 왜? 아니, 그때 거의 뭐 쭈그리고 앉아있는, 뭐, 구겨져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네, 구겨져 있어가지고 골룸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 세빈 씨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왜요? 얘는 아무 생각 없는 애 같은가? 네. 왜요? 그냥 매일 멍 때리고 있고 그냥 생각 없어 보여가지고. 네. 네. 야 이거 오늘 방송하고서 이 친구들 사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 상일 씨 준비 다 된 거 좀 읽어주세요. 아 네 저는 세빈이 안 썼네. 안 쓴 거 넘어. 자 세빈 씨는 아무 생각 없었다. 네 아무 생각 없었고요. 수현 씨는 와. 비행 청소년 같았어요. 아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거. 날라리 같았다. 아 왜냐면 청소년이래. 그 뭐지? 인사를 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90도로 제껴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왜냐면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아 되게, 나이가 되게 어려 보였는데 막내 같았어요. 네. 막내인데 인사를 네,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습생 아. 경험도 되게 있었고 그러니까 나이도 더 많고 네, 네. 그랬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저 골룸인 줄 알고 사람 아닌 줄 알고 아 저 네. 아니 방송 안 할래 나랑?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 친구 멘트 좋은데? 네. 오케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성이는 저희 사촌형 사촌형 닮았어요. 사촌형이 진짜 네, 네. 근데 우성 씨한테는 왜 잘생겼다는 얘기 한 명도 안 써 왜? 얘가 써요. 우성이 형 잘생겼어요. 얘가 써요. 아, 제가 썼어요. 아 태웅 씨 썼어요? 네, 네 태웅이 형 발표 좀 해주세요. 잘 안 생겼어요. 저 수현이 형은 진짜 앞에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리다, 동생 같다라는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상진 씨한테는 네. 밥 사줘야 되나? 밥 사줘야 되나? 왜요? 그거 왜요? 그거 왜요? 아, 딱 봤을 때 그때 상일이 형이 되게 말랐었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도 굉장히 말랐지만은 그때는 더 말라 보였어서 밥 사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성이는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세빈이는 되게 교복 입은 친구가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우리 첫 아, 교복 입을 때 봤어요? 네 저 네. 교복 입을 때 봤습니다. 와 진짜 아 상일 씨 몇 년생이에요? 미안한데 저 93년생입니다. 박수 그냥 박수. 와. 와. 빼기가 안 된다 나랑. 빼기가 안 돼. 자 우리 우성 씨 거 안 봤죠? 우성 씨 거. 세빈 씨는 블루 클럽. 네. 이건 이유 듣고 갑니다. 네. 아니, 세빈이 처음에 왔는데 네. 세빈이가 네. 지금은 좀 많이 맞아요. 괜찮아졌지만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아직 젖살도 있고 맞아요. 막 맞아요. 머리도 네. 그 블루 클럽에서만 자를 법한 그 유명한 기두컷 잠깐만 상고머리 이거 만약에 블루 클럽 사장님이나 관계자분이 보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블루 클럽 홍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죠? 그럼요. 네. 아. 그래서 막 그 기두컷 아시죠? 유행하는 옛날에 막 어이. 어머님 말 잘 듣는 애들 짜는 그럼요. 거. 네, 그거 처음에 봐가지고 네. 아 얘가 블루클럽 갔다 왔구나 좋은 곳 갔다 왔구나 이런 아 그럼요. 네, 5천원 주고 남자들만의 세상 네 그럼요. 아, 남자들만의 세상 네. 블루클럽 여러분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자르세요. 그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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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맞아요. 그럼요. 네. 저도 오늘 거기서 안 잘랐어요. 그 다음에 네. 아 그 다음에 수현이 형은 되게 잘생긴 척하고 척하고 네. 아, 제가 잘못한 것까지 들으라고 되게까지 들으라고 되게 예의 없었어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그거 이런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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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처음에 이런 거 좋아 막 모자 눌러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마냥 힙합 스웨거 마냥 이렇게 아 이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좋아. 그거 보여줘. 집 갈 때. 집 갈 때.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만났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하이파이브인 줄 알고 하는데 막 손을 나 막 하고 있으면 아 형 갈게. 아 예 형 형 형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갔던 걸 기억이 있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잘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손을 먼저 이렇게 잽싸게 빼더라고요. 네, 이렇게 뺍니다. 아, 영화를 많이 봤대잖아 드라마를. 네. 맞아요.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 남자가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는 거냐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네, 그 다음에 갈 때도 항상 뒤돌면 안 돼. 항상 그 상태로 이렇게 좀 가다가 아 이거 너무 이 정도 아니 아니 맞지 않아? 아 그거 맞지? 아니 한 다음에 조금 이 상태로 좀 가 그 다음에 돌아줘야지. 아 기억나요. 다시? 네, 작년에 저 나중에 방송해 같이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정말 시원한 기회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드메이 사장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의 소리 딱 하나씩만 시간 드릴게.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개인 핸드폰을 못 갖고 다니게 한다. 완전 좋아요. 아 완전 아니 완전 좋아요. 완전 네. 받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네.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근데 그러지 말아라 이제.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썸 타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중에 이거는 정말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딱 하나씩만. 소원술이야. 빨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토크도 좋은데 노래도 들어야 되고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 만장일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 나 상관없어요. 만장일치 나오면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 아닌데요. 아, 이구동성 게임인지. 자. 이거 다 되신 분부터 일심동체 네. 되는 우성 씨? 네. 자 먼저 하나씩 되신 분들부터 핸드폰 개인 핸드폰 주세요.
태용 씨. 네. SNS 더 하고 싶다. 핸드폰 달라. 예. 상일 씨, 핸드폰 주세요. 수현 씨, 핸드폰 주세요. 뭐 하는 거야? 세빈 씨. 뭐야, 너 못 썼어. 사라. 아! 야! 아, 뭐 하는 거야? 야, 여기서 방송 끝. 와, 자, 아줌마 뮤직 라이브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세빈이는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세빈이 길게 보잖아, 인생을.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래, 세빈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걸 뭐라고 인정할게. 하면 안 되지. 아, 아니,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멍청한 거야. 여기 똑똑한 거야, 세빈 씨가. 네, 맞아요. 막내, 막내. 이런 영악한. 자, 아, 주세요. 아, 네. 이런 영악한. 아, 핸드폰 사랑해요. 핸드폰 사랑해요. 핸드폰, 아, 핸드폰 사랑해요. 오케이. 상호 형은 뭐예요? 상호 씨. 제발 휴대폰 주세요. 아, 아, 자, 휴대폰이란 휴대폰 말 휴대폰 오랜만에 들어봐요. 자, 와, 휴대폰이란 말 되게 자, 토크 지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네. 일단 우리 친구들은 무대 준비해 주세요. 쉐리 댄스 무대 준비해 주시고 네. 이거 예, 다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네, 다 주세요. 네, 네. 여기다 다 올려놔 주시고 무대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스탭 여러분들은 의자 좀 치워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은 나중에 보시게 될 LG전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여러분들 휴대폰 제발 좀 달랍니다. 우리 스누퍼 친구들이 협찬 한번 갑시다. 협찬 에? 스누퍼 휴대폰. 자,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스누퍼 친구들의 무대 2015년 11월 17일 1년 전 이맘때쯤 발표했던 쉐리 댄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